정부가 현재 각 지자체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공약 사업에 대해서 SOC 사업 예산 감축과 또 신규 사업 억제 방침을 밝힌 터라 이 SOC 사업비 중에 큰 경상북도의 행보가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내년도 경상북도의 주요 현안 사업을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25일 시작된 정부 부처별 예산 심의가 지난달 19일로 마무리되고 현재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별로 정리된 예산안을 2차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계속되는 2차 심의 기간에 경상북도로서는 SOC 사업 예산을 심의하는 국토부를 비롯해 3대 문화권 사업을 담당하는 문화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서와 복지부 관련 예산 심의가 중요합니다. 특히 SOC 사업의 경우 상주 영덕 고속도로, 포항 삼척간 동해 중부선 철도 부설 등 경상북도가 올해 건의한 주요 사업 예산 확보액이 당초 건의한 금액에 비해 너무 저조합니다. 이 때문에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총 예산이 1조 원을 넘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정치권과 연계해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필요성 등 정부를 상대로 한 설득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SOC 사업이 작년에 설계를 끝나고 이제 막 시작되는 게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잣대로 전국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되고 또 특히 이제 각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국회에서 이제 지역 사업들을 챙길 수 있도록 저희가 개별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놓고 있고 올해는 이른바 쪽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기획재정부 심의와 국회 상임위 기간 동안 최대한의 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력과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